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페토 옷 만들기 네 번째 영상으로요. 기존에 모델링하고 UV 좌표를 정리한 그 모델링에다가 매핑하는 방법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하고요. 두 번째는 마야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선 UV 좌표를 잘 폈다라고 하면 UV 에디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UV를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는 UV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무늬가 일정하게 나오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부 이미지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 UV 좌표가 필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지. 물론 뭐 그냥 단순 패턴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든다던가 글씨를 쓴다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UV 좌표를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갈 수도 있지만 마야 내에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UV를 선택을 해줍니다. 아예 선택을 안 하면 안 뽑히게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요. 이미지에 보게 되면 UV 스냅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UV 스냅샷. 그래서 여기는 UV를 가지고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UV, 기본 세팅에서 UV 에어리어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 이 1, 좌표 0에서부터 1 좌표 플러스 좌표 여기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뽑히니까요. 이거는 우선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딴데 있으면 뭐 레인지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타일에 U1 V1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부분만 UV 좌표로 뽑히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위에 보게 되면 어느 폴더에 어느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폴트 프로젝트에 이미지, 그 다음에 Z 탑 0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한다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이미지 폼에서 이제 PNG 파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페토에서 업로드 할 때,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맵 소스 같은 경우는 PNG 파일, 그리고 해상도는 맥시멈 512. 사이즈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이즈는 뭐 40, 2048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변환을 해주면 되고요. PNG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혹시라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PNG 파일이 여러 가지 뭐 사용에 유리한 그런 파일입니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이미지 파일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라이센스 때문에 뭐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사용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PNG 같은 경우는 오픈으로 이제 뭐 라이센스가 없고요. 그다음에 GIF 같이 투명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PNG 파일은 그 특징이 무손실 압축이고요. 그리고 투명한 알파 값도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JPG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지만 그거는 손실돼서 외곽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깨지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파일 형식 중에 PNG 파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GIF라고 하는 형식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PNG 파일하고 이제 사이즈 조정한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뭐 비율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뭐 안티알리아싱 라인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엣지 칼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요 저장이 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세이브 파일 D 드라이브에 프로젝트에 ztop03 네, PNG 파일로 저장됐다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외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불러왔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픈 해주고요. 저장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지금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ztop03 PNG 파일 있죠? 이거 불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PNG 파일은 투명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경 그 다음에 그 위에 투명한 이런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사실상 이건 위치값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배경에다가 검색을 우선 해놓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칠해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타블렛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UV 좌표가 제대로 안 펴져 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 이런 식의 캐릭터를 만약에 그렸다 라고 하면 나중에 저기 마야에서 갖고 왔을 때는 이 비율이라든가 이게 찌그러져서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UV 좌표를 똑바로 펼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앞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리얼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경계 부분을 잘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음새 부분의 텍스처를 좀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이미지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방향성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계 부분이니까 나중에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컬러를 좀 바꿔서요.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회색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에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폴더에다가 이제 Z탑 03의 에딧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하고 나서 마야로 갖고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새로 요거 이제 이 체크무늬는 이 UV 좌표를 볼 수 있는 UV 에디터가 펼쳐서 그렇게 되고요. 닫아주고 다시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Assign Favorite Material이라고 해서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다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나 재질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램버트 4라고 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컬러에다가 여기 체크무늬 선택해주고 파일을 선택을 해서 아까 전에 그 파일을 불러드리게 되면 아까 전에 뭐였죠? 이미지 폴더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Z03 에디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아이고 네 앞뒤가 바뀌었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네, 요거는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예를 들어서 약간 회색 계열이다. 밝은 회색 계열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로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퀄리티는. 그럼 이제 마야 내에서 만약에 이제 적용한다 라고 하면 새로 이렇게 재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페인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야 내에 페인트 이펙트라고 해서 페인트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3D 페인트라고 하는 걸 선택해주게 되면 이 직접 여기다 그릴 수 있게끔 설정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X자 표시가 돼서 그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그림을 그릴 캔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적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파일 텍스처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를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컬러로 선택해 준 다음에 Assign Edit Texture 적용해 주시면 돼요. 512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PNG 파일로 해 주도록 하겠고요. Assign 하게 되면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게끔 표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야 내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브러쉬 형태를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보게 되면 이제 아티산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형태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된 페인트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 뭐 여러 가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브러쉬의 형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어브러쉬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우개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렇게 스머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칠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스머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질러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식으로 브러쉬 형태만 있느냐? 밑에 보게 되면 플라워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보게 되면 플라워 이렇게 꽃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만약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꽃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 밑바탕을 좀 칠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플루드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컬러 값을 약간의 밝은 톤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페인트 이 플루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칠해지게 되고요. 너무 밝은 톤이니까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역시나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페인트 이펙트를 이용해서 뭐 여기서 이 오른쪽에는 꽃을 표현해주고 싶다. 뒤집혀서 그려지니 네 이렇게 꽃을 그려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꽃들인데 나무를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나무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다시 언두를 해서 페인트를 지워주고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주면 됩니다. B키 누르고 작게 해주면 돼요. 작게 해준 다음에 그리면 아이고 이래도 크네. 얼마나 큰 거야, 그렇지?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 마야 내에 있는 재미있는 이제 브러쉬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 글씨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스머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그림자 효과도 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번진 효과도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무늬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재밌는 기능들도 있지만 경계 부분 처리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페인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경계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키워보게 되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나눠져서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잘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아티산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스머지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네, 똑같네요. 여기 있는 기능과 어쨌건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경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색깔 톤이나 이런 것들도 맞추기가 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아티산에 특정 페인트를 이렇게 컬러 값으로 칠해주게 되면 이거는 경계 부분에 제약이 없이 이렇게 칠해질 거예요. 브러쉬 크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아티산과는 좀 다르게 아니 페인트 이펙트랑은 다르게 이렇게 경계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 색깔 톤 맞출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옷의 무늬나 그 다음에 색깔 여러가지 패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파일을 이제 이 몸에 스킨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스킨 작업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왼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